김태경은 김태경에 담긴 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하비세 김명훈은 자신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 과연 오늘로는 누구의 이름에 웃어줄 수 있을까요? 세트만 나오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창석준 주심과 신동아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구진영 김명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비스타즈의 김명훈 선수 보라색 5시입니다. 오델로의 5시는 김명훈 선수고요. 그리고 한시의 프로토스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김태경 선수 사실 그 경기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그의 최강자다운 모습. 근데 최근에 대저그전 그 성적 가지고는 그런 말씀 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확실히 초라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프로토스에게 3승, 저그에게 3승 실패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김태경 선수가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 역시 최근에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다시 한번 저그 잡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다운 그런 모습을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선수가 자꾸 저렇게 성적 안 좋다 안 좋다 이러면 자기 가슴에 미수가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 선수에게 꽂아야죠. 아 정말 좀 전에 치어풀 그림은 멋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새 아기를. 네. 언제나 그 구장의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범키네요. 일단 김태현 선수의 여러 가지 그 상황. 3일 뒤에 이제. 야 오늘은 치어풀을 전체적으로 위대 출신이에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네. 여기 네. 와서 그리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그렇죠. 동안에 네. 이렇게 완벽한 그림들을 그리시다뇨. 저 치어풀 자체를 이 스포츠 스테디움 앞에 네. 입구에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린 저 실력으로 주전컨대.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잠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초반에 극단적인 저글링인데 두 번째 프로브의 정찰이 조금 늦습니다. 지금 현재 6드론이에요. 예, 네, 지금 빨리 가서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고 캐논을 자, 안 맞아 들어오나요? 포진을 지었습니다. 예, 포진을 지었고 지금 바로 풀어나가서 그런데 저글링이 빠를 것 같아요. 아예 본진의 캐논을 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파일로 넣고 마음이 급한 게 있는데요. 김태용 선수 브라보가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이거는 더블 라사스를 노린 빌드예요. 김명훈 선수 일단 김태용 선수의 프로브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뒤쪽에서 일단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프로브가 다 나와서 네. 캐논 하나 완성될 때까지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저글링이 캐논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본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네, 일단 프로브가 한 8개 정도 되기 때문에 9개만 저글링 6개 싸울 만합니다. 어떻게 버틸다가 지금부터 관건이에요. 자 캐논 일러봤죠. 일단 캐논 하나 들어가서 본진 들어가야죠. 프로브의 움직임 이게 중요하거든요. 김태경 선수 살아났어요. 구사이스템이에요 지금. 본진으로 4마리만 들어왔어도 그냥 망할 뻔했어요 그냥. 예, 역시 집착합니다. 계산한 대로 당황하지 않고 역시 예, 저그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초반 김명훈 선수의 그 찌르게 김태형 선수가 프로브의 움직임을 통해서 막아주면서 예, 초반에 어려움을 보내서 성공한 김태형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캐논 두 개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6마리 이후로 저글링 추가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런 강수를 두진 않겠죠 김명훈 선수가요. 예, 그렇죠. 들어가봤자 뭐 저걸 한두 개 살아서 HP, 뭐 에너지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만 막아도 김태근 선수는 불리할 게 없죠. 예, 기분 좋게 상대방의 빌드를 잘 막아준 겁니다. 네. 오버로드를 너무 빨리 보여줬나요? 7시 쪽으로 만약에 김태근 선수가 정찰을 갔더라면 그래도 최대한 저거 캐논 사거리를 뛰어서 지금 프로브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캐논 두 개만 믿고 좀 버티다가는 본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김동훈 선수가 일단 중립건물을 파괴를 했고요. 예, 일단 저글링의 생산 의도를 예, 프로브를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저글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는 만에 하나 저글링이 한두 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겁낼 게 좀 없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저글링은 4개 입구에 없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6개 뛰어서 한 3마리 살려 들어가서 프로브 계속 질러넣을 때까지 괴롭혀야 이 가난한 빌드로 출발했으나 3의 처리 빌드로 드론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김명훈 선수의 입장이거든요. 자 김명훈 선수 그 초반에 저글링 압박 이후로는 해처리를 늘리는 모습 그리고 엑스트랙터까지 변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글링으로 함부로 이렇게 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것이
네 마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는 풀오브 하나가 잘 이렇게 또 데리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김태균 선수의 풀오브 컨트롤이 좋아서 네, 초반에 위기를 뭐 별로 겪지 않네요. 네, 그리고 지금 3회차를 피면서 이렇게 멀티 지역을 늘려가고 있는데 네. 일단 기대 이상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꾼들이 뭐 두세 기 미나일 채취하고 다 나오게 한 것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네, 성과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닌 김명우 선수 가난하죠. 여기서 테크트리를 빨리 탄 김태균 선수의 커세어 이후에 또 잠매트커인 커세어 다크 흔들기 이런 플레이를 김명우 선수가 아무 피해 없이 전혀 피해 없이 막아줘야 이 경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김태균 선수에게 나왔을 때는 적을 거의 일방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 초반에 김태균 선수는 그런 그 자신의 그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대서구 전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명훈 선수 지난번 경기에서의 그 좀 쓰라림을 김태균 선수를 맞이해서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요. 그 선수 약간의 공백 내용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예, 안정적으로 투가스 채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트리가 느리다라는 것을 김태균 선수가 알고 있어서 예, 지금은 무난하게 뭐 게이트웨이 위주로 경기를 펼친다거나 평소에 항상 컨셉을 갖던 김태균 선수라서 이번엔 아예 뭐 게이트웨이를 늘린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지금은 하던 대로 네. 무난하게 컨셉으로 몸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또 그러면서도 저그가 워낙 가난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 한 템포 빨라요. 지금 또 이거 드론 자 저글링도 생산됐죠. 네 저글링 숫자를 프로브가 계속 오래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파워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겨우 질러 두 마리로 찔러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그 발맞춘 그 김명훈 선수의 대처도 좋았고, 예. 자, 히드라리스키 대회를 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해철이 다수를 건설해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질러 두 개가 딱 도착할 타이밍에 맞게 저글링이 나와준다던가, 네. 김명훈 선수의 대처 능력을 보니까 지금까지 플레이는 확실합니다. 초반에 공격 실패 이후에, 예, 지금 플레이는 네. 거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자신의 예, 미션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버로드를 통해서 일단 김명훈 선수, 김태용 선수의 의도는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들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을 프로브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차피 타이밍상 커세어가 와서 뭐 볼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프로브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적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인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까지 살아있나 이거죠. 아, 그렇게 체력 1라운드 실드만 벗겨진 채로 다시 실드 체험에서 얼마 동안 살아있는 겁니까 이게. 이건 김명훈 선수가 상당히 좀 이익을 봤죠. 네, 이익 봤어요. 네, 국소전에서 조금의 그 승리를 가지고 왔고 김명훈 선수의 오버로드를 하나 희생하면서 김태훈 선수의 전체적인 진영을 살펴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생산대 병력을 통해서 김태훈 선수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김태훈 선수가 예, 지금의 이런 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플레이란 말이에요. 네. 김태훈 선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것을 예, 다른 누구도 아닌 김명훈 선수라면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 확실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어요. 오버로드 그렇죠. 스피드업 해주면서 예, 어느 정도 다크템플레 견제를 받지 않을 만큼의 히드라 그리고 상대방이 러시 나올 때 타이밍 맞게 러커 변태 그리고 시간 한 번 더 끌어주는 예,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김태균 선수는 누구나 예상하는 대로 경기를 플레이하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건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 당하면 안 돼요. 이 다크템플러 시간 끌면서 프로토스는 또 멀티 하나 하려고 할 테고 이걸 오버로드 스피드업해서 한번 막아주고 말씀하신 대로 러커로 시간 버는 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스파이어는 이렇게 스커지 용도로만 좀 써주고 말이죠. 네, 김태균 선수는 이제 본연 저그와의 그 경기에서 네, 인상 깊은 경기네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치어풀과의 네. 갭이 좀 느껴지는 전공자들의 그림을 보다가 네. 이거 지금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안드로메다적 차이가 나네요. 네. 자, 네. 다크 두 개 아래쪽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오면서 견제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최소시켜 볼 생각이었는데, 예, 해처리를 안전하게 성큼히, 예,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일단 서로 간의 정찰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서로를 보고 경기를 펼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다크 두 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요. 뻔히 보이는 와중에서 있는데 지금 이거 이동하거든요. 네. 좀 무리죠. 네. 어떤 이게 스타일인지는 이미 김명호 선수도 감안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 좀 아쉬운 것은 김태균 선수가 커트워스를 어중간하게 생산했습니다. 지금 세 대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만 생산해도 됐어요. 이 정도 피해를 줄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예, 세 개나 생산하면서 자원을 조금 낭비하는 예, 네. 그래서 지상군이 나가는 타이밍이 더 늦춰지는 예, 그런 결과를 지금 예, 만들어지고 네. 말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어 되자마자 스피드업 눌렀으면 오버로드 지금 스피드업 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다크템프로 나오면서
중간에 유닛 걷어내고 저렇게 멀티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자, 왜 이렇게 차이겠습니까? 뒤쪽으로 돌아... 네,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옵저버 없을 때 멀티를 한 타임이라도 늦춰주는 플레이가 좋아요. 네, 라고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일단 전진했던 병력들을 우회한 채로 멀티 시도를 더 늦추는 그런 모습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러커. 예. 지상 병력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병현 네.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러커로 수비를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에 100% 맞춤 플레이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확실하게 돼 있고, 반면에 김태경 선수는 워낙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금 하던 대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김병현 선수에게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옵저버를 생산하면서, 그래서 그냥 상대편의 러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만들었습니다. 내기엔 좀 늦었고, 뭐 어쨌든 저 멀티를 한 번 정도만 더 저지해 준다면 김명호 선수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예, 또 지금 예, 6시 지역에 또 질러시 가서 해처리를 깰 생각이었는데 해처리를 강제택해서 예, 아쉽게 깨지 못했고 네. 예, 김명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이 질러시 본진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만 막아주는 그런 플레이 한 번 더 버텨주게 되면 김태우 선수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일단은 아, 옵저버 옵저버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힘들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네. 글쎄요, 김태우 선수가 기존의 저그를 상대로 보여줬던 많은 것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통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뭐 워낙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특히 신에 들릴수록 그런 거 연구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읽히고 있는 거예요, 김태경 선수가요. 초반에 뭐 아까 5드론이었는지 6드론인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빠른 러시부터 시작을 해서 김태경 선수의 스타일을 감안한 빌드로 김명호 선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접속을 안쪽으로 한번 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김태경 선수의 플레이가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저그전에서도 연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병력 우회에 예, 있는 캐논 들어왔죠? 아, 전진했던 병력 때도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캐논, 이제 캐논을 깨면은 조금 더 또 네, 망자의 탭으로 아, 네. 아, 이거 기회가 다시 전개는 김태경 선수 주요 활약이 되는 네. 하이템플러 이렇게 놓치다 않을 때 김태형 선수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지금 뭐 다수의 뭐 병력들이 잃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방 더 잘 모아질 병력으로 6시 지역에 성성 콜로니가 몇 개 더 건설되기 전에 네. 애뚫으면 지금 한 방 모여진 병력은 아무래도 사이닉스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직 괜찮습니다. 자, 일단 김태형 선수의 병력들이 우회하자 6시를 노리게 하는 움직임 옵저버 이게 러커 나왔을 때 프로토스가 제일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러커 나오면서 저그가 잠깐 병력이 없는 타이밍에 한 방으로 딱 몰아쳐야 되는데 자꾸 옵저버 잡히고 옵저버 잡히고 이게 10초 20초씩 늦춰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김태경 선수는 예, 특별한 프로토스의 플레이만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는 예, 프로토스 일반적으로 저그에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대로 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스트 결별을 위해서 저그를 한번 보려봅니다. 사이비스톱이 있던 말던 김명원 선수의 병력 저그는 상당히 많은 템플러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 템플러들만 주요 공략을 하고 있는 김명원 선수 하이브 체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수비할 거 수비하고 막아줄 거 막아주면서 옵저버 잡고 시간 끌고 템플러 숫자 줄여주면서 점점 이제 아드레날 글랜드 저글링 그리고 디파일러 업그레이드까지 하나씩 김명우 선수는 잘 쌓고 있는 거예요. 상대와 조율을 맞추면서 한 템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큰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옵저버가 계속 잡히는 바람에 네. 글쎄요, 자신의 그 발자국이 순명, 발걸음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가스멀티 수를 같이 맞춰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프로토스의 고급 병력만 모으고 또 모아야 되는데 야, 대형이 빨리 가야죠 아드레날린 저글링이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온다 일단 김명호 선수의 저글링이 붙었습니다만 넥서스 강력하기에는 건물 배치가 좋습니다. 상부점으로 이번에는 막아주는데 성공할 듯 네. 뒤쪽으로 빠져나오는 김명호 선수 더 이상 이렇게 치고 빠지기로만 김명호 선수 승부를 보면 한 방에 역전당할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병력 모으고 센터 싸움에서 한번 이겨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드랍으로 한번 본진을 날려버린다든지 말이죠. 일단 공방 1업된 김명훈 선수의 병력, 공 2업된 김태훈 선수의 병력들이 중앙 지역에서 교전보다는 서로 간의 그 멀티의 견제에 수비와 예. 공격을 번갈아서 하는 그런 인상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공격이 예,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 자신의 주요 병력을 잃지 않고 모으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결국 하이템플러와 예, 사이언스톤과 질러드라곤의 배치만 좋으면 예, 아직 김태훈 선수가 천천히 하나하나
맞춰만 나가도 이길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방을 노려야 될 입장이 바로 김태균 선수고요. 자, 병력들 일단 뒤쪽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9시 지역으로 병력을 돌려본 김명훈 선수. 네, 병력은 무지 정말 많습니다만 네, 따로따로 빠져있다가는 이거 김명훈 선수가 맵을 뒤덮는 지금 저글링이에요. 자, 이제 일단은 병력들을 여러 갈래로 나눠서 쫑쫑쫑 나갔고 그러네요 지금. 아, 러프에 대한 대비가 또 한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네. 병력들을 1위선에 나눠서 지금 병력 뒤쪽을 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예, 이거 0.5점 빠졌어요 지금. 조금 싸우는 김병훈 선수 앞으로 쏠지 않지만 어쩌면 김병훈 선수 그냥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거의 한 두 분의 반 이상의 지금까지 모아놓은 병력은 러프 밭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병력들에게 손실까지 다 당하고 27 진력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정을 통해서 충분히 상대하시는 김병욱 강한 선수. 지금 김태경의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모아놓은 힘인데 이 그렇죠. 힘이 한방에 빠졌습니다. 김병욱 선수 오늘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고 정말 팀의 상황과 맞춰서 진짜 어떤 타운을 걸고 팀 운을 걸고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재 김명훈 선수의 병력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라색점들이 예. 점점 앞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디파일러까지 생산이 됐죠. 디파일러와 그리고 이제 김태경 선수의 민나라의 멀티만 방해하게 되면 자원적으로도 그리고 흔들기 플레이에 김태경 선수가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일단 김태경 선수 12시 멀티를 시도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벌려는 그런 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김태경 선수인데 김명훈 선수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시 한번 세시적 멀티를 견제하기 위한 병력들, 소수의 병력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김명호 선수 한 방에 준비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정원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이거 저거 예. 게다가 닦을 수 없다는 동반대의 병력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럽죠. 자, 닥쳐온과 동시에 멀티 견제 김명훈. 아까 명훈 살아있어야 되고 템플러도 잊지 말았어야 돼요. 실수가 너무 많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전체 이 물량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군요. 동시에 12시 김명훈 여기 봉쇄당하고 3시에 네, 봉쇄당하는 지금 발도 없죠. 자원도 없고 공격단의 병력 보세요. 끊임없이 갑니다. 오영수 선수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구준의 아쉬움을 한 17만 그렇죠. 이렇게나 탈락금에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12시쯤 12시에 병력 뒤로 빠지면 이 병력들을 뭐로 막습니까? 일단 3시쯤 거리면 뛸 수 있는 김명훈 선수의 힘입니다. 하지만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본진 자원 떨어지는 타이밍에 이걸 끌으면 이거 프로토스는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이 넥서스를 지키면서 막아야 유리하지만 희망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 넥서스에 대한 그 파격 김명훈 선수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좀 걷어주면서 아주 최악의 상황인데 어느 정도 네. 걷어주면서 성공했습니다 김태경. 하지만 이제 캐논 라인도 걷어냈기 때문에 다크소음도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나오는 쪽쪽 싸우는 스타일로 계속 보내면 됩니다. 아, 프레그 이후에 아래쪽과 저글링으로만 쉽게 준비를 하고 뒤쪽 돌아온 병력이 있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이 멀티를 네, 지키면서 네, 김병현 선수 추가 멀티가 없게 하는 것은 위안을 같이 삼아야되는데 잘못거든요. 실제 여기 못하면 처리가 몇 갠데요. 김태경 선수의 선택 같은 거 실수밖에 없어. 결국은 사실은 대시적 멀티 지키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신 김태경 선수가 뒤에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병현 선수 지난 워낙 얻었던 그 패배를 머릿속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손에 얻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전체적인 큰 틀을 짜는 능력은 좋았었지만 세세한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와 완벽한 수비였죠. 그리고 꾸준히 멀리 견제해주는 이런 플레이 왜 김명훈 선수를 1경기와 에이스경기에도 배출해 이렇게 배치하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네, 승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승기를 연결될 수 아는 것 그것이 에이스의 필수 조건. 김병호 선수는 하비스타즈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차세대 에이스로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패배수로 첫 번째 딱 나왔고 그 기대감을 승리로 환영하는 김병호 선수가 하비스타즈의 먼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선사합니다.